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5차전에 나선 수원 삼성이 베트남 챔피언 팀을 상대로 엄청난 골세를 퍼붓고 있습니다. 첫 골도 눈 깜짝할 사이에 넣었다는데요. 심우석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. 네, 수원의 첫 골이 터진 것은 시작 휘슬이 울린 지 단 20초 만이었습니다. 이병근의 패스를 받아 김동현이 가볍게 마무리했습니다. 조 1위를 위해 다득점이 필요한 수원의 골 세례는 계속됐는데요. 11분과 15분 이병근이 연속 골을 터뜨렸고 34분엔 조원희가 팀의 네 번째 골을 더했습니다. 후반에도 산드로가 한 골, 김두현이 또 한 골을 추가한 수원은 종료 5분을 남긴 현재 6대0으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. 오는 25일 최종전을 앞두고 중국 선전을 조 2위로 밀어냈습니다. 앞서 열린 G조의 부산은 베트남의 빈딘을 4대0으로 크게 누르고 오전 전승으로 8강 진출을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. SBS 심우섭입니다.